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의 좋은 전통을 가져라. 특별히 부지런하고 남을 존중하고 화목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믿음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믿음 믿고 뭐 주여 주여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성실한 삶으로 섬김으로 봉사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과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 일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뭐예요? 삶으로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 신약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야 우리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가, 또 내 삶이 복음의 좋은 전통을 따르고 있는가, 내 삶이 섬기고 있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배우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3장 10절에서 18절은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에 빠지지 마라. 거짓 선생에 미혹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다른 의도에 다른 영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소망과 말씀의 복음에 합당한 확실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바울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만 그의 육신의 삶에도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야 육신은 그냥 뭐예요? 야 마음대로 살아야 돼. 어차피 뭐 영혼만 구원받는데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서 방만한 삶을 사는 그냥 뭐 세상적인 삶을 살아도 그냥 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죠. 또 반대로 또 다른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너무나 또 막 학대하고 또 육신의 필요를 막 무시하고 또 이 우리의 생활적인 것들을 너무 또 우리가 하찮게 생각한다.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균형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3장 14절 시작.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를 지목해 그와 뭐요?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십시오. 13절 시작. 그러나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착한 일을 행하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서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직해야죠. 성실해야죠. 부지런해야 될줄 믿습니다.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근본이 착해야 돼요.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고 상대방이 꼭 나한테 선을 행하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도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고요. 또 절망할 수도 있고요. 막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또 순종하지 않으면 어울리지도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뭐이 거리두기 뭐또 감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원래 좀 생각해 보면은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은 뭐그 돼지 뭐 아프리카 열병 뭐 그래가지고 뭐 조류독감 뭐 대부분 그런 전염병들이 사람보다 뭐가 많았어요? 예?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폐기 처분하고 막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사람한테 와가지고 어때요? 막 감염된다 이거. 알지도 못하게 막 퍼진다 이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불같이 불평불만하게 돼. 그래서 그 조윤기 목사님이 그 책에 그런 얘기해서 이 사람은 스폰지와 같다. 우리가 본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뭐예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시기 질투, 미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아.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도 뭐 하게 돼요? 기도 안 하게 돼.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믿음이 생겨.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 지금 이렇게 선포 말씀이죠. 매일 열심히 막 사람들 올리는데요. 이게 그냥 된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성현교회에서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우리 강서지방의 목사님들 전체 식사 대접을 했어요. 사모님들. 명절 앞두고. 그래서요. 저는 그냥 밥 먹고 끝나죠.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 간증 듣고요, 사모님들 카톡방이 만들어져가지고요, 와, 제가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래. 하루에 뭐몇 개씩 올려. 한두 개가 아니고요, 막 누가 많이 올리나 무슨 시합하는 것 같아. 하루에 누가 몇개 올리나, 야. 그막 말씀을 막 읽어서 올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제 지방에, 그 안에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성도들처럼. 세소망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속회에 이거를 다 도입시켜가지고요, 목사님한테 한 주에 누가 몇개 올렸는지 보고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누가 이게 말씀 열심히 하나, 다그 보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주변 사람들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뭐 하게 하는 거야? 은혜 받게 하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나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권고하라. 여러분 좋은 것으로 권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시작. 평강해 주겠소. 진이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평안은 오늘 뒤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런 말씀이 함께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오늘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6절을 볼까요? 왼쪽에 6절 시작. 형제들이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게을리 행하고 노력에서 받은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형제를 원려. 여기서 보니까 좀 멀리해라. 어울리지 말아라. 게으른 사람, 복음의 전통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 뭐 여러분 뭐 믿음 생활 뭐 별의별 사람이 많잖아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게을리지 않았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밤낮으로 일했다. 이 말은 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부지런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열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태하지 않는다는 거. 열심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본을 삼게 하기 위한 거죠. 본이 뭐예요? 모델이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 볼 때에도 야, 저 사람 참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일하거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일하라는 거예요. 일이 뭐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활동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도록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이나 한다. 11절에 보니까. 게으르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안 하고,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방해하고, 참견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내게 맡겨진 일을 알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참 열심을 내고 수고한 건 뭐예요?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그 삶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뭐 거리 두기 하고 뭐 특별히 어떤 뭐 외부적인 모임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없다 보니까 좀 보고 싶은 책들 또 연구하고 싶은 것들 또 내가 충전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는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막 몰려다니고 막 집단적으로 막 그냥 여기저기 시간을 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행사가 없어지고 또 모임이 없어지면서 각자 개인의 자기 본연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남의 일에 참견하고 거기에 막 뭐라 잔소리할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자신의 일을 알아.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는 일하는 자,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 선을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본보기가 되게 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보여지는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 근심, 절망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